이제 양도 소득세로 들어갑니다. 자, 나머지는 용어만 알면 돼. 306페이지. 매매업. 매매업은 사업소득이에요. 사고 파는 매매업. 자, 그다음 넘어갈까요? 넘어가면은 309쪽. 309쪽. 업이잖아.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거. 그럼 매매업과 주택 신축 판매업은 헷갈리면 안 되죠? 줄여서 건설업, 주택을 짓고 파는 거 알아들었나요? 상가를 짓고 팔면은 어디에 들어가? 매매업. 그래도 오로지 건설업은 딱 하나예요. 주택 신축 딱 하나. 나머지 사고 파는 거는 전부 어디로 들어간다? 매매업에 들어간다. 요렇게만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주택 신축 판매업자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낸다고요? 종합소득세를 낸다. 그 얘기네요. 자, 그다음 넘어가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317쪽. 자, 양도소득세. 자, 안 배운 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양도소득세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성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사업성이 없는 거.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로 과세하는 거를 무슨 과세? 불유과세라고 얘기한다. 양도소득세. 자, 그래서 317 나와 있죠? 까만 글씨만 봐요. 계속적, 반복적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계속적, 반복적은 사업이죠? 사업소득이 되고. 그래서 따라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분류한다. 계속적, 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에요. 종합소득세를 내고, 계속적, 반복적이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낸다. 그래서 같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계속적, 반복적이면 사업, 아니면 투기목적, 양도소득으로 어떻게 한다? 분류과세한다. 자, 특징. 자,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에요. 등기등록 관계없이 항상 그 자산이 뭐다? 사실상 이전. 사실상 이전인데 대가를 받아야죠? 대가를 받는 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유상 이전.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8년 만에 땅 팔았다. 10년 만에 상가 팔았다. 어쩌다 한번 파는 거지? 그 얘기고. 그리고 4번이 제일 중요하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투기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분류과세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어떤 거를 팔았을 때 과세한다? 열거된 자산. 열거된 자산, 열거주의 몇 개? 열거된 게몇 개? 헤이 몇 개? 다섯 개. 일명, 부부, 죽이고 파생상품. 부부 죽이고 싶을 때 있어 없어? 솔직히 얘기해 봐. 있어? 있다라도 용서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될 일도 안 돼. 알아들었어요? 빨리 이혼하고 혼자 살아야 돼. 그냥 붙어서 계속 살지? 아니야? 피 말려? 아니,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옛말에 뭐라 그랬어요? 가화, 만사성이란 용어가 있어요. 집안이 조용해야 됩니다. 알아들었어요? 집안이 시끄러우면 애들도 안 돼. 잘될것 같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 부자들 이렇게 보면 첫째 뭐다? 부부관계가 원만합니다. 그리고 소통을 잘해. 저처럼.
아, 진짜요. 맨날 고민에 쌓여 있어. 그러니까 서로가 문제 있는 거예요. 소통을 해야 돼, 소통을. 아, 넘어가죠? 자, 과세 대상. 반드시 이거 정리한 후, 암기한 후, 5월달을 맞이해야 돼요. 박스. 양도세 과세 대상은 6개 적혀 있죠? 줄이면 몇 개다? 5개. 이거 알고 5월달 넘어가야 돼요. 다음 주 오면 내 이게 물어볼 거야. 쉬는 시간에. 과세 대상 암기했냐, 안 했냐. 자, 첫 번째. 부동산. 부동산을 양도하면 대상이다.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물. 그래서 물건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실질 내용에 따라. 그럼 미등기로 팔더라도 과세 대상이요? 실질이 토지니까. 그래서 무허가 건물을 팔더라도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과세 대상이다. 실질이 건물이니까. 이게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실질과세 원칙이 뭐다? 등기등록 안 따진다. 세법은 허가 여부 안 따진다. 적법 불법 안 따진다. 실질이 토지 건물이면 대상이 된다고요. 자, 그래서 부동산, 토지. 항상 토지는 무슨 토지를 말한다? 사실상 토지를 말한다. 알아들었나요? 미등기로 팔더라도 사실이 토지니까 과세가 들어가요. 자, 그 다음 건물. 나왔잖아. 무허가 건물도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한다, 포함한다. 실질이 건물이니까.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네. 자, 그 다음 건물 팔 때 뭐도 포함해? 시설물도 포함합니다. 거기 나왔잖아요.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뭐 팔았어? 건물. 이 학원 건물 여기 봐. 학원 건물 10년 만에 팔았어. 어쩌다 한번 파는 거지? 양도세 계산 들어가. 뭐 팔았어? 건물. 건물 팔 때 시설물이 있다면 포함해서 돈 받지? 엘리베이터를 해체해서 팔지 않잖아. 팔 때. 그거 제정신 아니야. 포함. 두꺼운 거.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돌아가. 이번에는 부동산. 뭐를 팔았어?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팔았어. 권리도 투기 목적이므로 열거된 거. 그래서 오른쪽.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두 가지를 합치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료 등을 주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내 부동산을 내가 뭐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정확하게 정리해야 돼요. 자, 그래서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일명 뭐다? 지절임이. 세 가지. 딱 세 가지. 지상권. 그 다음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 세 가지가 있어요. 지전임이. 그래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한다. 실질이 지상권, 전세권이면 된다. 등기등록 안 따져요. 단, 임차권은 채권이잖아. 채권은 대상이 아니야. 근데 채권을 뭐 하면? 등기하면 물건처럼 바뀌죠?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춘다. 그래서 세법에서 등기 따지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박스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세 개. 자, OX로 답해봐요.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OX. 지역권은 안 들어가요? 지역권은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 토지와 분리해서 팔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용익물권은
양도세 대상 이다 OX. X 지역권은 안 들어가. 용익물권 몇 개야? 세 개. 자, 민법은 까먹지도 않아. 세법은 가르친 대로 까먹어. 그게 정상이에요. 그 코로나 조심해야 돼요. 얼굴이 부어가면 코로나 전초전이에요. 자, 그 다음 얼굴이 코로나들 붓는데 약간씩 빨리 병원에 가봐야 돼. 얼굴 좀 부어가면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집사람 얼굴 부었잖아. 그래서 3일 전에 보건소 데리고 가서 쉬는 날 이상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부었어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안 자고 먹는 거를 정처 없이 먹는데. 자, 그 다음 먹는 즐거움은 좋은 거예요. 그죠? 먹는 거는 순간이다. 그러나 허리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취득 권리로 들어갑니다. 박스.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아파트 당첨권.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래? 분양권. 그래서 아파트가 되기 전에 팔았지? 되기 전에 팔았다. 취득 권리는 뭐야? 전매한 거야. 그죠? 전매했다. 아파트가 되기 전에. 그 다음 옆에 뭐가 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둘 다 공통사항은 뭐다? 원장 내에. 아파트가 되는 거지? 되기 전에 팔았다. 취득 권리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세법에서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주택, 수 따질 때 이거를 알아야 돼요. 분양권은 잔금이 안 끝났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 따질 때 포함한다. 원래 집이었으니까. 주택수 따질 때 세법 용어예요.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조합원 입주권은 포함한다. 집 하나 있고 분양권 하나 있으면 주택이 몇 개야? 하나. 집 하나 있고 입주권 하나 있으면 집이 두 개.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은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 채권, 채권. 원래 채권은 대상이 아닌데 가운데 뭐가 들어가? 상환, 상환. 만기가 되면 주택으로 상환받지? 만기가 되면 토지로 받는 거야. 받기 전에 팔았다. 취득권리. 그래서 채권, 채권은 반드시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돼? 상환, 상환. 자, 그 다음 네 번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밑줄 그어 있죠? 계약금만 지급. 밑줄 긋고 안 거어 있는 분들은. 그럼 뭐가 남아있어 지금? 중도금, 잔금이 남아있죠? 그럼 중도금, 잔금 전에 팔았다. 취득 전에 팔았다는 거지? 취득 권리다. 그 다음 주택 청약 예금 통장도 불법이야. 그러나 세법은 불법 적법 안 따진다. 알아들었죠? 이것도 당첨되면은 취득 권리잖아. 자, 그 다음 공유수면 매립 허가권도 나중에 땅 되는 거잖아. 토지 되는 거지? 전에 팔았다. 다 취득 권리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뭐와 뭐를 합쳐서 얘기한다? 이용 권리와 취득 권리. 자, 그 다음 넘어가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3번. 자, 세 번째는 무슨 자산으로 들어간다? 기타 자산. 왜 기타 자산이야?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과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으므로 양도세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부동산을 양도한 걸로 간주합니다. 부동산은 아니지만. 자, 그럼 1번. 이거 용어 바뀌었어요. 용어 바뀌었다고요. 1번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이 없어져서 사업에 사용하는 보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함께 뭐다? 양도하는 영업권. 그래서 영업권은 권리금이지? 권리금 왜 받았어요? 권리금 왜 생겼냐고. 사업용 토지 건물을 팔면서 함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업권, 사후에서 뭐라 그래요? 권리금. 자, 학원 건물을 팔았다. 학원 건물이 뭐다?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100억에 팔았어. 근데 권리금을
30억 받았어. 그럼 이 100억은 부동산이잖아. 뭘로 계산하고? 부동산으로. 이 영업권은 부동산이 아니지? 왜 생겼어? 부동산 팔면서. 그다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기타 자산. 포인트는 뭐다? 함께 가야 돼요. 따로 권리금만 받으면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를 낸다고요. 항상 양도세가 아닌 건 무슨 세금으로 간다? 종합소득세. 밑에 까만 거. 영업권, 단독. 함께 가야 돼, 함께. 함께 가야 된다. 뭐랑 함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알아들었나요? 함께. 자, 그 다음 신설된 게 있다 그랬죠? 신설된 게 있잖아요. 2번 다 만들었지? 토지 역시 건물과 함께.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뭐다? 이축권. 이게 신설된 거다, 이축권. 이축권이 뭐다? 다른 장소로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야. 자, 여기 봐. 내 그린벨트 안에. 그린벨트 안에 부동산이 있어. 이게 수용당했다고. 수용당했다고요? 그린벨트 안에서 수용당해.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이축권이야. 그럼 수용당했다. 그래서 수용당한 부동산을 함께 팔면서 뭐다? 이축권이 생긴 거죠? 그럼 이게 100억이야. 그럼 이축권도 결국은 뭐다? 이축권에 대한 권리금을 받았다는 거야. 권리금을 20억 받았다. 그럼 총 얼마 받았어? 120억. 그럼 100억은 토지 건물로 계산하고 이축권은 부동산이 아니지? 왜 생겼어? 토지 건물 함께 팔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축권이나 영업권은 반드시 옆에 뭐가 가야 돼? 함께. 토지 건물 부동산과 함께. 알아들었나요? 별도로 가면 부동산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1번, 2번 하나 더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축권이나 영업권은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함께. 이렇게. 자, 오른쪽은 이제 3번이 되겠죠, 그럼? 자, 오른쪽. 이번에는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부동산과 관련이 있죠? 대표적인 이름이 뭐다? 까만 거. 321조 꼭대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팔았어? 골프회원권. 다 회원권이잖아. 자, 그럼 이거는 무슨 자산? 기타 자산. 그래서 기타 자산은 뭐가 들어갈 때? 유리한 조건 또는 첫 번째 줄 밑줄 그어 배타적. 그럼 골프 애용권을 갖고 있으면 골프장이란 부동산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또는 배타적. 그래서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 부동산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자, 그 다음 2번.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해서. 이번엔 주식을 갖고 있다 파는 거지? 어떤 조건이야? 배타적 유리한 조건. 이거를 다섯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주주회원권. 주식 형태의 회원권이요.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 주주회원권. 그래서 주식도 회원권 형태는 배타적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 무슨 자산? 기타 자산. 그리고 3번, 4번은 그냥 제목만 알아. 뭐 팔았어? 주식. 근데 주식인데 어떤 주식이야?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니까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무슨 자산? 기타 자산. 용어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 4번. 자, 4번도 뭐 팔았어? 주식. 주식인데 앞에 뭐가 붙어?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번, 4번은 용어만 알아라. 포인트가 뭐다? 부동산 과다. 부동산 과다. 주식을 팔았지만 부동산 판 걸로 간주한다. 기타 자산. 구체적인 건 알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넘어왔어요? 주식 또는 출자지법. 주식. 그래서 주식은 줄거리만 하나. 1번 무슨 주식? 상장 주식. 상장법인의 주식이잖아. 됐어요? 오른쪽 2번. 오른쪽 2번은 뭐다? 비상장 주식. 양도세 대상이에요.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양도세 대상이라고요. 근데 박스. 박스가 상식이잖아. 시장에서 팔 때는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대주주만 과세한다. 박스.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나 시장 밖에서 팔 때는 모든 주주가 과세해요. 지분에 관계없이. 자, 가장 기초가 뭐다? 시장에서 팔 때는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대주주.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과세 안 해요. 그러나 시장 밖에 장외거래분이죠? 모든 주주가 다 과세한다. 그럼 시험은 가운데 것만 나와.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팔 때는 대주주.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과세 안 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동산 관련은 부부가 중요해. 알아들었나요? 이 주식은 허가난 도박장에 알아들었나요? 주변에 주식 투자해서 벌었다는 사람 거의 없죠? 한 명도 못 봤어. 그런 건 잘하네요. 아주 잘했어요. 이렇게 아는 것도 있어. 한 명도 없대. 그죠? 그거는 가정을 파탄내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주식을 따는 사람도 있어. 내 친구가 지난번에 쭉 떨어졌을 때 1억 투자해서 1억 3천 벌어서 그러고 딱 끊어. 안 해 지금. 그래야 번 거야. 계속 갖고 가지. 쪽박 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식은 조심해야 된다. 돈만 있으면 주식시장이 막 머릿속에 맴돌아요. 자, 그 다음. 주식에서 나온 파생상품 등 선물이나 옵션에 투자하는 거지? 이거는 진짜 더 위험한 거야. 이거는 1억 투자하면 100억도 될 수 있어요. 항상 따는 사람이 있으니까 열거된 거라고요. 자, 그래서 시험은 어디까지 나온다? 부동산과 관련된 기타 자산. 그래서 약자가 뭐다? 다섯 개. 부, 죽이고 파. 주, 기고, 파, 파생상품. 양도세 대상은 부부, 죽이고, 파, 파생상품. 선박 없죠? 항공기 없죠? 기계, 손해나는 건 없어요. 이익나는 걸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양도세 대상은 줄이면 뭐다? 부부, 죽이고, 파다. 그럼 정리된 게 324쪽에 나왔네. 324쪽에 나와 있죠? 자, 중요한 거는 2로 2호, 3호로 구분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하나 빠졌다 그랬어요. 기타 자산에서. 3번에 사업용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적혀 있죠?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1번은 영업권이고, 영업권 근처에다 적으라고요. 토지 건물과 함께. 324쪽.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등기돼.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등기불문이죠? 맞고. 자, 대주주가 어디서 팔았어? 시장에서. 에서 대주주는 과세예요. 소액주주는 과세를 안 한다. 그 아파트 분양권 맞죠? 자, 영업권은 함께 가야 돼요. 단독 땡. 영업권이나 이축권은 함께 받아야 함께. 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왜 이렇게 구분하나요? 구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2로, 2호, 3호로 구분하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 뭐 따질 때? 취득, 시기, 의제 따질 때 1호 따로, 2호 따로 구분합니다. 두 번째, 뭐 첫 번째 상관없어. 손해났다, 결손금. 양도세는 이익에서 더하기 빼기 합니다. 통산할 때도, 더 이익에서 통산할 때도 1호 따로, 2호 따로, 3호 따로 더하기 빼기 해요. 통산. 항상 1호는 어디까지다? 기타 자산까지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이건 알잖아. 기본공제 받을 때. 양도세 기본공제는 얼마 해줘? 250. 이리 오너라. 동그라미 좋게 250. 공제할 때도 1호 소득에서 250. 2호에서 250. 3호에서 250 해요. 자, 그리고 양도세를 미리 신고하는 게 뭐다? 예정 신고할 때도 뭉퉁그려서 하지 않는다. 1호 따로, 2호 따로따로 신고한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유 때문에 양도세 과세 대상은 뭐다? 부. 알아들었어요? 이거 죽이고 파생상품. 그래서 1호 자산은 어디까지가 1호 자산이다? 부동산과 관련된 기타 자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임차권은 등기돼야 돼요. 채권이므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영업권이나 이축권은 부동산과 함께 팔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따로 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부는 항상 일심동체가 돼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랑 대화할 때 상대방 배우자를 막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지 그런 친구는 만나면 안 돼. 물들어. 우리 친구도 보면 만나면 막 그 자기 부인을 XX에 딱 두 번째 안 만나. 나까지 영향을 받는다고요. 자, 그래서 뭐 끝났어? 과세 대상 열거된 거. 이거 정리하고 5월 달로 넘어가야 돼.